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2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1455년 명경태 6년 예문관 대제학 신숙주는 단종의 사은표 및 주본을 받들고 이조 참판 권남은 임금의 사은표를 받들고 명나라로 가는데 단종의 사은표는 이러하였다. 유늠은 멀리 펴시어 기부하려는 생각을 돈독케 하시고 다시 예언을 후히 더하시어 어찌 받들어 매우리까? 몸을 어루만지며 거주할 바를 잃었으니 뼈의 색이 어찌 있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이 외람되게도 잔약한 자질로 함부로 선인들의 통설을 이어받으니 마침 나이가 어리고 또 약하여 질병이 몸을 감싸고 방가가 위태로워 의구함을 만하니 간사한 무리가 기회를 엿보고 듣고 결단하는 것이 몹시 번거로워 번다한 기무에서 풀어줄 것을 청하였더니 다행히 매우 맑으신 천감이 이 우둔한 회포를 곡진하게 살피시고 국사로 하여금 의탁함 있게 하시며 한가롭게 삶을 얻어 이루게 하시고 또 성혼의 정령하심은 더욱 신의 마음에 감격을 주셨으니 극련해 하심이 이와 같으시면 전고에 드문 바입니다. 이는 대개 높으신 덕은 만물의 생성을 윤택하게 하시고 기쁘신 자에는 주 부모의 언정을 넘어서 이 용호한 자질로 하여금 큰 은사를 입게 하시니 신은 삶과 배전의 충성을 다하고 더욱 저리를 굳게 하여 마음은 지극한 언택에 잠겨 즐거이 성령의 참됨을 보존하고 머리를 중천에 들어 항상 수고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박물표는 이러하였다. 성은이 매우 깊으시니 어찌 간복함을 이기겠습니까? 이 땅에서 드려있는 것이 비록 조박하나 에우라지 4일을 펴고자 삼가 황세저포 50필, 백세저포 50필, 흑세마포 100필, 활흑세마포 10필, 황하석 10장, 만화석 15장, 만화방석 15장, 잡지화석 15장, 석등장 44. 잡생마 40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은 먼 변방에서 생산되고 양장의 제작이 아니나 마음 가운데서 아름다운 말미암은 정승임을 살피시기 바라며 황제께 드리는 정승을 굽어 용납하소서. 황태의 예물은 홍세저포 10필,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 20필, 만화석 10장, 잡채화석 10장이었으며 중국 예물도 이와 같았다. 또 조문의 주문에 이르기를 경태 6년 10월 13일 배신 김하가 받들어 가지고 온 치규의 해당 절목에 정사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에게 있으므로 사람을 얻은 연후에 나라가 편안한 법인데 왕이 이미 국사를 다스리기 어려워서 양익해 한 것이 혹 사람을 얻지 못하게 되면 왕이 나라의 누됨이 작지 않을 것이어서 이제 잠정적으로 왕이 숙부 이위에게 양위하여 권서국사하는 것을 윤하고 다시 왕에게 치규하니 왕은 이유가 과연 평일의 사람됨과 행하는 일이 나라 사람들이 믿고 복종할 만한 것인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서 이것이 사실이면 곧 치주하여 오면 짐이 다시 왕을 위해 처치할 것이니 간신들이 아침에 미혹하고 그 간사한 계략에 빠지면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리지 못하는데 이를 것이니 왕은 부디 조심하라. 왕은 부디 조심하라 하셨으니 황공하고도 신이 이제 준청하심을 잊고 겸하여 훈계를 보이시니 그 순복의 간곡하심이 호시보다 더함이 있으니 신이 목석이 아닌지라 어찌 이를 알고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불행하여 선신인 할아버지 장헌왕 이도와 아버지 공순환 이향이 서로 이어서 홍서하였고 신은 나이 7살 때 장진을 앓고 빈사 상태에서 살아났으나 이내 기질이 되어 승습한 이래로 사물을 당하여 결단하지 못하고 군국의 서정을 모두 신료들에게 위임하였더니 간신 김종서 등이 신이 어리고 또 병이 있음을 어신여기고는 몰래 종친과 결탁하고 밖으로는 변진과 연결하여 널리 부화하는 일당을 심어 중에 그 세력을 굳히고는 불교한 일을 도모하여 그 화기가 조속에 임박한 것을 숙부 수양군 이유가 신에게 고하고 이들을 살해하고 평정함으로써 종사가 이에 힘입어 실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은 이에 무거운
부탁을 더하여 보증하게 하는데 또 그의 여당 조율의 등이 뒤를 이어 난역을 도모하여 이미 법 앞에 굴복하였으나 인심의 부동은 모두 신의 잔약에서 말미암은 소치임을 믿고 있습니다. 이큰 어려움을 당하여 숙부 이유가 아니었더라면 나라를 진정시키고 사직을 유지시키지 못하였을 것이며 또 신이 다른 형제가 없고 오직 이유가 선부의 동무제로서 나이가 가장 많고 천성이 충효한데다가 자질이 눈물을 겸하고 국가에 큰 공이 있어 나라 사람들이 본디 믿고 복종하는 바로서 중임을 부탁할 만하며 또한 동분으로 상국에 대해 힘도 쓸 것입니다. 신이 깊이 사직의 큰 계책을 생각한 나머지 국무의 관장을 위탁하고 곧 배신 김화를 보내 그 사유를 갖추어 치주하였더니 특히 황제 윤화를 얻어 드디어 신의 원을 이루니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거기 생각하기를 토지와 인민을 위로 천자에게서 받았고 아래로 조선이 전해주신 것인데 어찌 감히 그 사람을 살펴 가리지 않고 가볍게 부탁하여 양녀함이 있어서 천청을 기망하겠습니까? 유가 이제 이미 권서 국사가 되어 그의 조치가 사의를 얻어 국가가 평온하며 과연 인심과도 부합되나 오직 명분을 하루도 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조속히 책명을 내리셔서 명호를 바르게 하고 인민의 뜻을 정하게 하시면 한 나라가 크게 다행하겠습니다 하였고 임금의 사은표에 이르기를 황제의 덕을 크게 표시니 귀부하려는 정성이 이미 이르고 예언이 거지없으니 기꺼이 추대하는 정성이 더욱 깊습니다. 분의를 헤아리기가 감당하기 어려우니 마음을 다하여 보답을 도모하리라 맹세하였습니다. 지난번 시운의 공궁함으로 인하여 신료들이 불의의 우환에 이르렀는데 정도가 아닌 근고 어린 선양을 당하여 억지로 섭직하였으나 오히려 경외하는 생각이 간절하고 황송하니 몸을 움츠리고 천명만을 기다렸는데 천계가 돌아오매 미처 권서의 명이 굽어 내리심을 얻을 것을 어찌 기대하였겠습니까? 놀랍고 황공하여도 피할 길이 없어 감격과 부끄러움이 실로 함께 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황제 폐하께서 그 도량이 넓게 포용하시고 인자하고 온유하게 부유하시어 사회를 한 집으로 모시니 외방이 없으면 만물을 이롭게 하시는데 빠짐이 없음을 엎드려 만나게 되어 드디어 잔열한 자질로 하여금 유달한 은혜를 얻어 입게 하시니 신은 삼가마당의 길이 소지를 굳혀 갑절이나 규곽지성을 다할 것이며 멀리 자신을 바라보며 항상 강릉과 같은 수구를 빌겠습니다 하였고 박물표에 이르기를 하늘의 사랑하심이 더욱 높으시니 다만 감목만을 더합니다. 토산물이 비록 비박하나 에우라지 사례의 미성을 표하고자 삼가 황새 저포 30필, 백새 저포 50필, 흑새 마포 100필, 활 흑새 마포 20필, 황화석 15장, 만화석 15장, 만화방석 15장, 잡채화 석 15장, 석등장 44, 잡생마 40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은 그 제조함이 정밀하지 못하고 명목 또한 몹시 적어서 어찌 뜰에 진설하는 곡물에 합당하겠습니까? 다만 물품을 드리는 예의만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였다. 황태우 예물은 홍새 저포 10필, 백새 저포 10필, 흑새 마포 20필, 만화석 10장, 잡채화석 10장이었으며 중국 예물도 이와 같았다. 임금이 모아간 남문에 임하여 친히 신숙주와 권남을 전송하고 또 계양군 이증, 익현군 이관, 승전 내시 정균에게 명하여 따로 악막을 반송정에 설치하고 이들을 전별하고 위로하였다. 그가가 돌아와 본궁에 이르니 임금이 서청에 임하여 호가헌 종친과 병조 찬판 홍달손 지사 한종손 등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고 풍악을 벌리고는 명하에 종친 이하 모두 일어나 춤을 추게 하였다. 이에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 한나라 고조가 천하를 얻고 퐁패로 돌아가서 술자리를 벌리고는 매우 즐겼는데 이 궁은 나의 풍패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오늘은 내가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 날이다 하였으며 날이 저물었으야 궁으로 돌아갔다. 사은편은 중국 황제가 내려준 은혜에 사례하는 내용의 표문이다. 방가는 국가이고 박물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중국에 바칠 때 황제에게 보내던 표문이다.
고시는 부모이고 보증은 섭정과 같다. 동무제는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우이다. 규각지성은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것처럼 신하가 임금을 향해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강릉은 구릉이고 풍패는 한고조의 고향을 말한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25일에 정묘 첫 번째 기사 민무질의 손자 민기가 상언하기를 신의 조부 민무질이 죄를 받을 때 자손들은 연좌됨이 없었고 또 신의 부친 민촉이 여흥부흥군 민제의 제사를 받들기 때문에 경신년 세종께서 명하시어 사우를 세웠고 전토 50개를 하사하셨으며 지금까지 관에서 그 제수를 갖춰 지공하고 있는데 신이 서인의 신분으로는 국구의 제사를 받을 수 없으니 빌건대 부시를 허용하였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사관도 하고 부시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28일 경호 첫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별시로서 나이 55세의 찬자는 학생이면 8품과 9품을 8품이면 6품을, 7품이면 5품을, 6품, 5품이면 4품을, 중순위로서 나이 50의 찬자는 학생이면 7품을, 8, 9품이면 6품을, 7, 6품이면 5품으로 그 자원에 따라 상관직을 제수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29일 신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문소전에 제사하고 제사에 참여한 종친 및 의정부 당상과 승지에게 술을 하사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29일 신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임하여 통감 속편 전료를 강독하였는데 송나라 태종이 천하의 주현을 나누어 십도로 하였다는 구절에 이르러 임금이 경연관에게 이르기를 태종이 이렇게 한 것은 과연 무슨 의도이었던가 나 역시 주군의 업을 합병하여 이원을 두려고 하는데 너희도 각기 의견을 말하라 하니 시도간 서강이 아뢰기를 대단히 좋습니다 하고 인하여 크고 작은 군현의 요역이 같지 않으며 조국의 신청과 송사의 창단 등으로 인해 왕래하는 패단 및 관은 이원을 두면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력해 다스리는 이로운 점을 진달하고 또 아뢰기를 대신이 민간의 소유를 두려워하며 모두들 합병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하나 진실로 큰 이익이 있다면 조그마한 패단쯤이야 어찌 헤아릴 길이 것이 있겠습니까? 신은 워낙은 세밀하게 살펴 헤아려서 서서히 도모하도록 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의 말이 매우 내 의사와 합치한다 하고 곧 승지에게 이르기를 합병한 뒤에 관계를 심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승지가 아뢰기를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심정하여 아뢰게 하고 십 여인의 절충을 기다리면 그의 그 방법을 얻을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십 여인을 거치게 되면 세월이 잠은 오래 걸릴 것이므로 나는 이를 속히 하려고 함으로 우선 경기로부터 시험할 것이니 명일에는 일찍이 경기 관찰사를 지낸 자를 모아서 인원을 정하도록 하라. 내가 친히 결단하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29일 신미 세 번째 기사 형조의 전지하기를 경외의 옥수를 온량에 따라서 구호하는 법이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이를 받들어 거행하는 관리가 태만하여 이에 주의를 더하지 않아서 잠옷 비명으로 죽는 자가 있다. 이제 심한 추위를 당하여 내 몹시 속으로 측은하게 여겨 경옥의 죄수는 이미 점검해 살피도록 하였지만 예방에 있었어도 역시 그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가벼운 죄수는 속히 결단하고 비록 중한 죄수로서 쉽게 결단해 보내지 못할 자라도 역시 위무와 구호를 더하여 항상 따스하게 하여 유사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유사는 옥중에서 병들어 죽는 것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29일 신민 네 번째 기사 일본국 상송포 구사도의 덩원 의영과 이세수 원문 등이 사자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전 남랑에 임하여 명하기를 종친 영해군 이상과 운성부원군 박종우
창이 안맹담, 하성이 정현조, 화천위 건공, 화평이 유남, 정성민 심안의, 판도능 부사 송현수 좌의정 한화, 우찬성 정창손, 이조판사 박중손, 병조판사 이계정, 판중주원사 조회, 한승부 윤, 홍심, 지도령부사 이선, 동지중추원사 박중림, 덕령부윤, 안승효, 도승지 박원형, 좌승지 구치관, 좌부승지 성산문, 우부승지 조성문, 동부승지 이휘, 병조참판 홍달손, 참의 이예장, 지병조사 한중종손, 이조 참의 어효첨을 입시하게 하였다. 박원형 및 이조 당상과 한학조회 이선 홍심 박중림 안승효에게 명하여 본국의 지도를 가지고 주군의 합병을 논의하는데 경기로부터 시작하게 하니 한학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일찍이 본도 관찰사를 지낸 사람들이었다. 정창손 박중손 어효첨 이휘는 모두 합병의 불가함을 말하였으나 유독 집현전 은교 서강이 옳다고 하니 곧 서강에게 명하여 합병 교수를 초안하도록 하고 또 구치관 및 병조 당상에게 명하여 가전 훈도 10인을 인솔하여 진법을 강하게 하였으며 또 종친과 부마 등의 봉희를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살주 등희구 오도 우구수 원승 일기수 진궁 원영 일기수 호자 원고 등이 각기 사자를 보내어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사정殿에 나아가서 상참을 받고 의정부 당상과 병조판서 이계전 여조판서 김하 이조참의 어효첨, 예조참의 홍윤성, 도승지 박원형, 좌승지 구치관, 우승지 한명예, 좌부승지 성산문, 우부승지 조성문, 동부승지 이휘에게 명하여 다시 주군의 합병을 논의하고는 서현정에 임하여 활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 임금이 경영관에게 이르기를 주군의 합병에 대하여 각기 그 의견을 말하라 하였다. 참참관 성산문이 아뢰기를 주군의 합병은 비록 창조관이 시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청컨대 작은 업부터 시험하도록 하소서 하였고 시간관 손처관은 아뢰기를 주군의 합병은 사실상 소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다만 견하 상입 한 곳을 분할하여 바로잡지 않을 수 없으나 일시 아울러 거행하지는 못할 것이니 우선 작은 현을 합병하여 그 편리 여부를 시험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어저께는 모두 이르기를 견하 상립한 곳을 크게 분할하여 바로잡는 것은 불가하다고들 하였는데 광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지역이 널리 남양의 지경까지 들어가 있는데 만약 이를 잘라서 다른 고구려에 주면 해산물을 얻기가 어려워서 안 된다는 것이다 하였다. 송처관이 아뢰기를 그 진상하는 것이 해산물이면 옮겨 정하는 것도 과하며 저들이 평상시에 사객의 지공은 본래 토산이 있고 더욱이 산간고을도 또한 많은데 하필이면 해산물의 유물을 가지고 헤아리겠습니까? 하고 좌사관 신전 지평 안중훈은 아뢰기를 인리 관노비 등이 새로이 옮겨서 실업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고 안중후가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즉위하여 정사를 보시는 처음에 소요가 있어서는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집정하는 처음일수록 더욱 경장하여 마땅하다. 다만 의논이 분운하고 옛 그대로 하기를 청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정지할 뿐이다 하였다. 견하 상입은 고을의 경계가 개의 어금니처 같이 들쭉날쭉한 것을 말하며 경계를 확정할 때각 지방 토호들이 이권 관계 때문에 이처럼 고을의 경계가 일정하지 않았다. 비지라고도 한다. 인니는 아전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3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고려의 즉위 초에는 별시 문과와 아울러 이과도 뽑았으니 청컨대 구례에 의하여 시취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3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중추원 부사 이사원이 졸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4일을 해첫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남계승의 공초에 의하면 정종의 반인 김기가 나주 및 조율의 배소 광량을 왕래하고 있어 의심스럽다 하니 청컨대 본부의 남청을 보내어 사실을 살피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동지 망굴례를 행하고 또 왕세자 및 백관의 하례를 받았다. 여러 도에서 전문가 박물을 올렸으며 외인도 반열을 따라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5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상황 단종이 대궐에 이르니 임금이 광화문 밖에서 맞이하고 사정殿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종친 부마와 의정부 6조 승지 등이 배종하여 모시었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지평 안중호와 좌정은 이승원이 본사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신등이 전일에 양씨 모자를 완치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청하였더니 전교하시기를 이미 알고 있다고 하시고 끝내 구차하지 않았습니다. 양씨는 그 주약이 지극하여서 머리를 얻어 보존하여 오늘에 이르는 것만도 상상의 은혜가 이미 융숭한데 그 모자로 하여금 완치하게 하시니 이는 그들을 편안하게 기르는 것입니다. 어찌 악을 징계하는 의의가 있겠습니까? 또 이제 남계승의 사건도 그 상세함은 알지 못하나 무신들이 변진에 나누어 있어서 그 형세로 보아 반드시 상통하고 있을 것입니다. 선의 교수에 이르기를 흉도가 아직 전멸되지 않았으나 이 무리들은 사람마다 다 같이 미워하는 바이다라고 하셨으니 청컨대 모두 법으로 처단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 무리는 비단 너희들만이 논청한 것이 아니고 종친과 대신들이 모두 말하고 있다. 내 장차 다시 생각해서 구처하겠다. 이유 등의 일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안중호 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 무리는 마땅히 종사의 대개로서 결단할 것이지 언사로서 논할 수는 없습니다. 또 논공 행상은 인주의 일입니다. 이제 원종 공신을 전하께서 반드시 대신과 더불어 의논에 정하려고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언하기를 스스로 그 공로를 과장하는 자가 많으니 무상함이 막심합니다. 청컨대 그 정실을 국문하도록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장차 다시 생각하여 처리하겠지만 또 상언한 사람이 이익만을 탐하는 것이 아니며 이 역시 사람의 상정인 것이다 하였다. 이승훈이 물러가고 안중후가 홀로 남아서 다시 아뢰기를 조정에서는 예의양하는 것이 큰 것인데 옛사람이 말하기를 구태여 뒤지려는 것이 아니다. 말이 나가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이는 스스로 그 공을 숨기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무리는 오로지 자기에게만 이롭게 하려고 하니 반드시 임금에게 충성하지 못할 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스스로 그 공을 말하는 자가 옛날에도 역시 있었다. 지 모두 이익만을 구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였다. 완치는 한 가족 식구가 서로 흩어져 있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6일 정축 여섯 번째 기사 일본국 5도 우구수 원승과 비전주 상성포 단후 태수 원승이 각기 사자를 보내어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6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알타리 도마노 동 오사계 등 7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들에 나아가서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도승지를 불러 어서를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본대 어사를 파견하려고 그 행할 만한 일들을 여기에 조율해 놓았으니 형들이 보고 행할 수 없는 것은 삭제하되 되도록 간략하게 하라. 모든 일이 모름지기 간요한 연후에야 봉행하여도 배단이 없는 법이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고양이를 기르는 집에는 쥐가 함부로 다니지 않는다고 하였다. 어사가 비록 일일이 다 적발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도내에 순행하게 되면 이익을 탐욕하고 잔악한 무리들이 거의 조금은 저지될 것이다. 서경에 이르기를 황제께서 청문하시니 아래 백성이 또한 하정을 상달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부민이 고소를 금지하는 법을 세운 뒤로부터 하정이 상달되지 않았어 그 폐단이 작지 않다. 그러나 고소는 풍조가 행하게 되면 풍속이 박하고 악해지니 행할 만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어사로 하여금 백성들의 질고를 물으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윤당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받아서 처리하는 일은 이미 조정이 이루어 놓은 법이 있어 반드시 새 법을 세운 연후에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어선은 임금이 친필로 쓴 글이다. 분대 어선은 각 지방의 민정을 살피기 위하여 파견하던 사안부에 관한 분대 감찰이다. 부민의 고소를 금지하는 법은 수령이 다스리는 관내의 백성들이 그 수령을 고소하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이다. 존장을 우대하는 풍속을 해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어사는 임금의 명령을 받고 지방에 내려가 민정을 살피던 사헌부에 관한 분대 의사를 말한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7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종친들의 봉희를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7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전교하기를 그네는 모든 도에 사명이 번다 하여 내 본시 그 패단을 알고 있으나 군왕이 깊이 구중 속에 살고 있기에 흔히 변방의 일은 잊어버림으로 내 일을 매우 염려하는 바이다. 함길도 절제사 양정과 평안도 절제사 이윤소는 모두 내 옛날 친구이며 또그 도의 방어가 가장 긴요하다. 내가 잔치를 내려 위로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삼도는 양계에 비하여 약간 가볍긴 하나 역시 잔치를 내려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의를 헤아려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승정원의 사례기를 양계는 본래 잔치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니 마땅히 관질이 낮은 조관을 파견하여 선원을 가지고 관찰사와 더불어 같이 가서 위로하게 하시고 하삼도는 아직 정지하소서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7일 무인 네 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절제사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경의 글을 보고 이미 경의 뜻을 알았다. 야인의 상경이 본래는 비록 정한 수요가 있으나 지금은 즉위한 초기인지라 더욱 불러서 위로해야 하므로 내가 친히 여러 종족의 야인을 만나보고 분명히 내 마음을 알게 해서 북방에 위급한 걱정거리가 없게 하려고 하니 경은 이 뜻을 알아야 한다. 지난번에 골간 올즈카 무진개 조랑합 등이 와서 조연하는 것을 전 절제사 김문기가 막았으니 금번에는 모름지기 이들을 올려 보낼 것이며 김도을혼 낭바알한 송로천모가 유상동계 등 여러 추장들은 비록 올라오려고 해도 전년에 거절을 당한 가들에게 반드시 와서 고하지 않을 것이니 모름지기 조현을 허용한다는 뜻을 미리 유시하고 기타 야인도 올라오는 길을 원하는 자는 혼미하고 용렬하여 쓸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정한 액수에 구애 말고 편을 나누어 올려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7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병조의 전지하기를 좌익 1등 공신 7인은 그 반인이 각기 10인으로 모두 70채아인데 6품 이하의 실직을 1인 3관 3인으로 하고 2등 공신 12인은 그 반인이 각기 8인으로 모두 96채아인데 6품 이하의 실직을 1인 3관을 2인으로 하며 3등 공신 25인은 그 반인이 각기 6인으로 모두 150채아인데 8품 이하의 실직을 1인 상관을 4인으로 하고 상위의 반인은 1년마다 각기 4도목을 써서 서로 갈아가며 그 수직을 하도록 하라 하였다. 반인은 공신이나 고급 관료를 따라다니면서 그 몸을 보호하던 병조에서 이를 관장하였다. 반당이라고도 한다. 채아는 현직을 떠난 문무관에게 계속 녹보군을 주기 위하여 만든 관직이다. 임기가 끝나도 적당한 벼슬 자리가 생길 때까지 그 관하에 남아있는 예비직을 말한다. 사도목은 1년에 4차례씩 인사 이동을 단행하여 그 근무 성적에 따라 출척하던 것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7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평안도 의주는 조정 사신이 왕래하는 첫 도정이며 또그 지경이 야인들과 인접하여 있어 방어가 가장 긴요한데 인맥과 물산이 피폐해 있어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산군이 비록 변지이기는 하나 요회지가 아니니 천건대 이를 의주에 합숙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서재시록 2권 세조 1년 11월 8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들의 임화에 종친 부마의 봉희를 구경하였다. 세조시록 2권 세조 1년 11월 8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교지를 내리기를 한서에 이르기를 난관은 위로 열수에 응하고 나아가스는 일백리를 다스리니 진실로 그 적당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백성들이 앙화를 받는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민생의 휴척이 실로 백성을 가까이 하는 관리에 달려 있으므로 그 얼마나 위로하고 사랑하며 부지런하고 게으름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당나라 제도의 어사는 주현의 옥성과 관인의 선악과 탐호한 이속 세력이 강한 호족들의 겸병과 횡포 그리고 빈약한 자가 그의 원고를 스스로 펴지 못하는 것을 관장하는 것이므로 이제 조정에서 어사를 파견하여 제로를 순찰한다 하였으니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이 제도를 모방하여 매년 봄가을에 감찰을 경계 파견하여 비위를 교찰 검속하였고 또 다른 도에도 나누어 보내어 순행 감시하라고 일찍이 법을 세웠으나 근년 이래로 이를 정침하고 거행하지 않았다. 비록 경계는 때때로 파견하기도 하였으나 겨우 한 차례 순행하고는 바로 서울로 돌아오곤 하였으니 그 수현의 수령 및 수륙의 장수들이 불법을 자행하여 폐해가 우리 백성에게 미치는 일들을 어찌 능히 다 알겠는가. 이제부터 어사를 팔도에 나누어 보내어 순행하면서 교찰해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고찰하는 조목이 범죄하게 되면 취모하는 데 가까워서 반드시 소요를 일으킬 패단이 있어 국가의 대체에 어긋남이 있으며 또 감사가 있어 이미 통찰을 행하고 있으므로 일일이 들어서 탄핵할 필요는 없으나 이익을 탐하거나 백성을 침해하는 것 같은 두 가지 일만은 내 몹시 미워하는 것이어서 오로지 위임해서 교찰하여 규명할 것이다. 구명할 것이다. 또 부민의 자기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은 또한 구제에 의하여 고소를 허용하여 기업고 탐호의 행위가 스스로 그쳐서 우리 백성들의 편히 그 생업에 종사토록 할 것이다. 또 순찰에 점하여 혹시 또 다른 폐단이 생길 것이 우려되는데 그 영성에 따른 공억을 간략하게 하기에 힘쓰고 수종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세력을 끼고 사단을 발생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만약 청구하거나 혹은 정려를 받은 것이 있으면 준자와 받은 자는 본래 상법이 있으므로 내 반드시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임무를 받은 자가 마음을 썼냐 쓰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다. 바라건대 의정부는 나의 극진한 이 생각을 못받아 이 뜻을 중예의에 효유하라 하였다. 열수는 하늘의 별자리의 하나인데 제좌인 5성 뒤에 있는 15성인데 이는 난관의 조정이 있을 때 천자 뒤에 열수처럼 늘어선 것을 말한다. 일백리는 한나라 때 일현의 넓이이다. 휴척은 기뻐하고 근심하는 것이다. 취모는 터럭을 불어 그 속에 묻힌 하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 선지하기를 양씨 자개 조율의 김옥겸 최영손 허축 홍구성 홍옥봉 이문 진유번 최자척, 목효지, 성문치, 이예숭, 신맹지, 신중지, 신근지, 신경지는 교수형에 처하고 가산을 정몰하여 홍의로 하며 홍의로, 홍형로, 홍원로, 강종산, 박오을미, 양자유, 홍승, 홍적은 각기 충분한 곳에서 영구히 관노에 정속해 하며 정종은 고신을 거두도록 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조율의 김옥겸 등이 난역을 꾀하였으니 그들은 본시 죽여 마땅하나 내가 일신에만 간섭된다는 것으로 특별히 사유하여 부처하였던 것인데 종친 부마 대신 대관들이 논청하여 마지 않았으나 다 죽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애써 여러 사람의 논의에 따라서 그 더욱 중환자를 가려서 교수형에 처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노로 삼아 이로써 두 마음을 품었던 무리들을 징계하니 지금부터 이후로는 새로운
그에 의한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니면 논청하지 말도록 중예가 알도록 하라 하였다. 공포증 치고는.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9일 경지엔 두 번째 기사. 예조 참의 홍윤성이 교지를 받으라 대마주 태수종성직에게 치서하기를 귀도는 우리나라의 문호이며 여러섬에서 왕래하는 관문으로서 여러섬의 사객선이 반드시 귀도의 문인을 얻은 연후에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전에 조카의 선부가 우리나라를 공경히 섬겨 시종 한결같은 성의로 여러 곳의 사자가 오는데도 역시 쌍방의 패단을 다 알아서 그 왕래를 절제하였기 때문에 당시 우주태수 등이고 일기주태수 지자원인 상승포 호자원고 염진에 머무르는 이세수 원문 진궁병부 소보원형 단호태수 원성 상승포 파다도 원납 오도우구수 원성 우주 원조 신탄정 소필홍 신전 능등수 원등 등과 그 나머지 깊고 먼 곳의 사객선이 혹 1년에 한번 오기도 하고 혹은 한 해를 걸러서 한번 오기도 하며 정성을 들일 따름이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왕래하는데 절제가 없어 1년 중에 많으면 혹 10여 차에 이르기도 하며 다만 영로의 조폐뿐만 아니라 관에서의 지대도 계속하기 어려우니 사자의 번삭함은 역시 영구히 행할 수 있는 계책이 아니며 더욱이 물길이 험하고 멀어서 왕래에도 어찌 어려움이 없겠는가. 조카는 거듭 선부의 구례를 지켜서 각처 사객선에게 문인을 주되 1년에 두번 차례를 지남이 없도록 이에 신중을 기하여 이를 항식으로 삼고 겸하여 이 뜻을 여러 곳에 효유하여 피차가 서로 편리하게 하여 길이 인국의 정호를 보존함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곧 회시를 바라며 이제 특별히 하산 조미 20석 황두 10석 호피 20장 개 2각 다식 2각 송자 1석 건이어 100미 소주 20병 청주 40병을 가지고 이를 호군 정대랑에게 붙여서 보내니 살펴서 영수하기 바란다 하였고 예조 좌량 강포기 또한 이런 뜻으로 종성직에게 치서하고 곧 특별히 하산 조미 5석 황두 5석 호피 1장 개 1각 다식 1용 소주 10병 청주 30병 건이어 100미를 보냈다. 문인은 대마도 종씨가 발급하던 도황 증명서이다. 개는 개피를 말한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9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올령앞 도마노 김도을 운등 12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윤사윤을 예문관 제하 파승군으로 박팽년을 형조참판으로 김순을 중추원 부사로 황효원을 형조참의로 윤사분을 첨지중추원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명하 영의정 정인지가 들어가서 제수에 참여하였는데 이로부터 의정부 당상이 윤번으로 들어갔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춘추관에서 문종실록을 모두 13권을 편찬하여 올렸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0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죽은 중추원 부사 이사원에게 참컨대 예의에 따라 치조 치부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0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도우질대사가 아뢰기를 자성의 상승포와 하봉포 이두 보는 본래 남도의 군병으로 방수해 왔는데 이제 병조에서 수교현 관문을 살펴보니 남도의 군병은 제외하고 본읍의 군병을 써서 방수하게 되어 있어 신이 친히 두 보를 심찰하였더니 이는 곧 정로의 요충인데도 당시에는 다만 목책만을 설치하고 성보가 없었으며 더욱이 본읍의 군병이 본시 적어서 나누어 방수할 수 없으니 청컨대 남도의 군병을 옛 그대로 방수하게 하소서. 또 자승 경내에 허공 교구자 지령
비구자 및 지령귀의 동원리 보 등 방수하는 곳이 많은데 본업은 군기와 양향이 있는 곳인데도 수비할 만한 군사가 없다는 것은 진실로 불가한 일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허경교 구자와 본음과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참컨대 그 관할 하는 바의 군민을 모두 업성으로 옮겨 들어가게 하고는 금창리, 혼야리 두 마을의 예에 의하여 다만 연대만을 두어서 호망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압니다. 하는 임금이 병조에 명하여 대신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도록 하였다. 병조 판서 이계전 및 영의정 정인지, 좌의정 한화, 우의정 이사철, 운성부원군 박종우, 좌찬성 이계린, 우찬성 정찬손, 우참찬 황수신이 의논하기를 허공교구자는 직접 적의 통로에 직면하고 있어 금창리 혼연희의 예에 의하여 단지 연대만을 쌓고 후망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니 군사 중에서 맡길 만한 사람을 뽑아서 권관에 차임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방수하도록 하시니 자선 군사에게 본읍의 수비를 위임하고 지경 내의 여러 곳에 군병이 부족하면 도우질제사가 전에 지령귀 이상의 지역으로 부방하던 남도의 당번병 중에서 적당히 초정하여 본업 군병과 더불어 부방하게 하고는 그 명단과 수요를 기록해 아뢰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연대는 세종 때 변방에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봉수의 하나이다. 적이 나타나면 연기와 횃불로 연락하고 신포를 쏘았다. 후망은 적의 침입을 망 보는 것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0일 신사 6번째 기사 평안도 경찰관 양승지가 여연, 무창, 무예, 우예 등 세 고을의 지도를 가지고 와서 바치고 또 도내의 편의한 사건들을 조목별로 아뢰기를 1. 강변에 위치한 여러 군의 방어가 매우 긴급한데 성보가 허술하고 군졸이 고단하고 약한데 더욱이나 도로가 험준하고 설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잠도 편히 못 자고 하루가 일년같이 지루하여 조중에 있는 신하에 비하면 10분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성심이 이를 통찰하시고 특히 변방 방수하는 장리에게 주과를 내리시니 성은이 지극히 흡족합니다. 빌건대 다시 사랑과 위로를 더하셔서 양계의 교도 예의에 의하여 병군에 차임할 때는 특별히 한 작업을 더하시고 그 3년간 무사히 수호 한자는 해임하는 날 반드시 청료한 직임을 제수하소서. 1. 양계의 갑사는 다년간 외지에 있기 때문에 비록 직임에 제수되어도 전의 수직한 고신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 받은 고신을 석양하지 않기 때문에 벼슬이 참상에 이른 자도 간혹 한 통의 고신도 없는 수가 있습니다. 빌건대 구례를 거듭 밝혀서 매양 제수할 때는 병조는 감사에게 이관하고 감사는 각 군업에 행위하여 즉시 전에 수직한 직임의 계급을 상고하여 간원이 내 회보하여 석양하면 해당 관사에서는 즉시 그 도로 밀봉해 내려서 일일이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 1. 작질과 직함은 신자에 있어서는 사생을 막론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령기 만호 같은 칭호는 무신들이 간혹 일끌길에 수치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또 지명은 그 연역이 무상하여 후세에 가서는 어떤 관직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빌건대 모두 아름다운 칭호로 고쳐서 모주 모초의 만호라 이끌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비록 변방에서 죽는 일이 있더라도 자손까지도 이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1. 여연, 무창, 우예 등의 고울은 강변에 포열해 있는데 이제 이 세 고울을 혁파하고 자승 1군이 홀로 적의 요충을 막고 있습니다. 만일 야인이 무창을 죽전현으로부터 상봉포에 이르고 두가을 헌현으로부터 하봉포에 이르며 또 여연의 신로현으로부터 금창동에 이르고 우예의 신로동으로부터 혼야동에 이르며 소보리로부터 허공교에 이르게 되면 자승의 인민들이 어찌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이제 상봉포, 하봉포와 금창동, 혼야동에 새로이 목책을 설치하였으나 모두 권관이 부방하고 있어 방의 모든 일이 소활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 만호를 제수하지는 못하더라도 허공교, 금창동, 상봉포 등지에 우선 만호를 두어 변방의 수호를 굳게 하소서. 일신이 사성 허공 교구자를 보니 동쪽 산 언덕에 행성을 보암하에 설치하기를 마치 제방을 쌓듯이 하였으나 병신은 성비를 지나서 우예를와 통하고 유사시에는 행성을 굳게 지켜서 적의 길을 막았는데 이제 우예를 철폐하게 되면 허공교가 바로 적의 침입을 막게 됩니다. 청컨대 행성 수십 보를 헐도록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비록 당관 한 자가 없더라도 적이 스스로 날아서 건너지는 못할 것입니다. 1. 신은 듣건대 자성군의 여기가 크게 승하여 그 전염병이 거치지 않고 있는데 남자는 가끔 면하기도 하지만 여자는 백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그 경내에는 남자는 많고 여자는 적어서 인근 고을에 구원을 하여도 이를 거절하고 응하지 않는다 하니 실로 괴이한 일입니다. 청컨대 좋은 의원을 보내어 다방면으로 구류하여 치료하도록 하소서. 1. 강계 병마사가 본부를 버리고 만포로 부방하고 있는데 만약 적기가 병력을 나누어서 만포를 포위하고는 곧장 읍성으로 달려가게 되면 근본이 되는 곳을 방어할 군사가 없게 됩니다. 청컨대 함길도 여러 진의 예의에 의하여 토관직수 10자리를 설치하고는 남도 및 강변 사람들로 교체 임명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강계가 또한 변지 사람들이 사원하는 곳이 되며 평시의 방어도 착실하게 되어 비록 병고가 있게 되어도 동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1. 강계부가 산 밖에 떨어져 있어 만약 큰 적당히 돌입하여 성을 포위하게 되면 외로운 성의 구원의 길이 끊어질 것이 몹시 우려됩니다. 본부 남쪽의 정유령은 사실상 남으로 지향하는 첩경인데도 이에 봉화를 설치하지 않고 다만 강변을 따라 의주에 이르러서 다시 서울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아마도 믿을만하지 못할까 생각됩니다. 청컨대 연대를 정설하여 정유령을 지나서 희천과 영변을 거쳐 봉호가 서로 조응하도록 하게 하소서. 1. 강계에는 군량의 저축이 부족하고 또 본부의 인민들이 미국을 가지고 남들어 가서 소금을 싸가지고 오기 때문에 농우와 전마가 태반이나 지쳐서 죽곤 합니다. 청컨대 매년 안주 등지에서 선군이 구운 소금을 영변부의 강변까지 배로 실어다 놓고는 강계 인민으로 하여금 본부에 쌀을 납부하고 영변에 가서 소금을 받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수년간만 하면 군수가 자연히 충실하게 되고 우마도 필요하여 모순하는 데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1. 강변 이북과 자성 이남의 합배한 인민으로 부실하여 갑사에 입속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관리가 구례에 의하여 시험을 보지 말게 하소서. 합배한 인민이 본래 천례가 아니고 변방에서 생장하여 기력이 또한 장하니 그 갑사가 되려고 하는 원하는 자는 충보호를 허용하고 부근의 한민으로서 그의 부역을 대신 정하도록 하소서. 1. 귀성은 사통오달한 곳인데 박서 김경수는 여기에 의거하여 사수하였고 이제 다시 업을 설치하니 참으로 좋은 계책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이사 온 인민들이 초라하기 짝이 없고 이제 다시 귀주를 설치한다면 정주는 다만 해변의 한 고을이 되고 말 것이니 청컨대 정주의 길 위의 땅을 다 귀주에 속하게 하고 곧 목으로 승격하게 하소서. 1. 운산군의 옛 운산 지역은 영변 가산 박천의 세 고을의 지경을 넘어서 정주의 땅과 서로 접하고 있었으니 이는 개 이빨처럼 서로 얽눌려 있는 것에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운산에 이 땅이 없어서 어염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면 희천 등 수십 주가 모두 산골짜기에 있어서 어염의 생산이 없는데 어찌 유독 운산의 까닭으로 해서 그 강력을 문란케 할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옛 운산은 정주에 환속하도록 하소서. 1. 안주성은 북쪽으로 청천강을 의지하고 있으니 이는 곧 고구려가 수나라 군병을 대패시킨 곳입니다. 이제 그 성자는 낮고 미약하니 청컨대 이를 고쳐서 쌓도록 하소서. 1. 옛 강동은 사실상 적이 침입해 오는 길의 요충입니다.
상컨대 3등의 취소를 옛 강동으로 옮기고 삼강군이라 일컬게 하소서. 1. 평양성은 대동강 서북쪽에 있는데 적의 무리가 만약 사면을 포위한다면 비록 연병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접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성의 동북, 동남 두 모퉁이에 모두 성자를 쌓아서 강변과 서로 연접하게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적이 쉽게 이르지 못하고 성의 동쪽으로는 큰 강의 험준함을 잡게 될 것입니다. 외성은 바깥으로 강물과 암석의 험준함이 있고 안으로는 친정과 풍요한 토지가 있으나 혹시 적의 점거하는 바가 되면 복배로 적을 받게 되어 내성의 수비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고성을 증축하도록 하소서. 1. 도내의 민폐수에 다 제거하지 못한 것이란 오직 사신을 맡고 진발이를 호송하는 것과 관부를 유지하는 세 가지 일 뿐인데 관부의 폐단으로는 한 몸으로 몇 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 곡진한 포치를 더 하도록 하소서. 1. 양계의 토관을 설치한 것은 먼 곳에 있는 사람을 회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후에 백관 위사로부터 이전에 이르기까지 모두 온전히 혜택을 입었으나 오직 토관만이 아직 입지 못하고 있으니 청컨대 조관의 예의에 의하여 각기 한 작업을 더하게 하소서. 1. 모든 도에 익을 설치하는 것은 도성으로부터 외번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을의 서군을 우익으로 삼고 동군을 좌익으로 삼았는데 유독 양계와 황해도는 동군을 우익으로 삼고 서군을 좌익으로 삼았으니 이는 유달리 중앙으로부터 외방을 통제하는 뜻이 없는 것입니다. 청컨대 모든 도의 예에 따라 고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 관은 관문을 보내는 것이고 행인은 행문 이첩이고 관우는 사관원이며 행성은 국경의 두만강 압록강 연변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직선으로 쌓은 성이다. 합배는 산악지방이나 변방지방에 설치한 우역을 말한다. 경작할 땅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요역을 면제하였다. 치소는 관청이고 토관은 함길도 평안도의 토호를 회유하기 위해 그 지방 사람만으로 임명하던 지방관의 관직 오품으로 한정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명하에 중궁 탄의를 하례를 정지하니 백관의 시복 차림으로 표리를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1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본궁으로 거동하여 흥령부 대부인을 뵙고 드디어 서교로 거동하여 매를 놓아 사냥하는 것을 보고 돌아오다가 모화관에 임하여 습진하는 것을 보고는 군사들에게 수를 내렸다. 이날 중궁도 또한 본궁에 거동하여 흥령부 대부인에게 헌수하였는데 대부인은 서양하여 북쪽으로 가깝게 흑칠답장에 앉고 중궁은 동양하여 남쪽으로 가깝게 주홍답장에 앉았으며 동궁비는 서쪽 가장자리에 약간 뒤에 자리하였고 의습공주 해양대군 이또 약간 뒤에 떨어져 자리하고는 모든 여족이 잔치에 배정하여 모시었다. 동궁은 외청에 있었는데 이효례, 이효지, 홍원용, 윤사분, 성봉조, 이연손, 윤사윤, 이영희, 한개미, 윤사헌은 모든 남족이 잔치에 배정하여 모시었다. 중궁이 대부인에게 아청단자 배자, 아청단자 오자, 초록단자 오자, 남단자군 초록단자군, 남단자 대, 각기 하나씩 드리고 여러 형제에게는 표리 각각 일투와 초음, 피, 이음 각각 한 개를 하사하였으며 여러 친족에게는 견을 각기 한 필씩 하사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1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이석형이 아뢰기를 풍산령 이외가 무뢰배와 결탁하여 함부로 촐락에 들어가서 남의 닭 오리를 빼앗는가 하면 남의 의복, 잔물 등을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심지어는 사사 관부까지도 횡행 침입하여 공놈을 부수어서 소비하고 함부로 일기를 타고 다니는 등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종하고 자행하여 꺼리는 것이 없습니다. 이 외에는 본래 어리석고 경망하여 그를 따라다니며 악한 일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종친에 관계되므로 감히 천단하지 못하니 청컨대 이를 유사에게 회부하여 다스리도록 하소서는 임금이 종부시에 명하여 추액하게 하였다.
일기는 역마를 말한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1일 임오 네 번째 기사. 골간 올즈캅의 상호군 이이 다롱게 등 7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함길도 간추할사 조서안과 도오절제사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북방은 추위가 심한 곳이다. 내 매양 경들이 변방을 지키는 노고를 생각하면 어찌 잠시라도 마음속에 있겠는가. 정은 깊어도 서로 위로할 수가 없다. 이에 혹은 곽연성을 보내어 경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내리니 경등은 이 뜻을 알고 잠시나마 한번 즐기기 바란다 하였고 또 궁기부정 홍순손을 평안도에 보내어 관찰사 김연지와 도오절제사 이윤손 등에게 잔치를 내렸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2일 갠미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전제하기를 예조참의 홍윤성을 주하 입공신 3등에 기록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2일 갠미 세 번째 기사 알타리 혹은 낭수온부리 등 6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취강령을 시험하였다. 임금은 홍례문에 임호하고 종치는 섬돌 위에서 시신은 섬돌 아래에서 동서로 나뉘어 차례로 쓰고 시위하는 여러 위의 절제사 및 도진무 등은 갑옷을 입고 차례로 섰다. 임금이 시종에게 명하여 앉게 하고 취라취로하여금 광화문에 올라가서 소라를 불고 다음에는 대각을 불고는 신기전을 후원해서 쏘게 하여 대각, 남산, 흥인문, 성균관, 북쪽 고개, 인왕산 고개, 도니문에서도 모두 대각과 신기전으로 호응하게 하였다. 명하여 선전 표신으로 병조 판서 이계전 참판 홍달손 참의 이회장 지사 한종손 영의정 정인지 좌의정 한화 좌찬성 이계린 우찬성 정창선 우참찬 황수신 영촌이 윤사로를 불러 취군 절목을 의논하게 하고 의정부와 시신과 군사들에게 술을 하사하였다. 여러 위의 절제사는 각기 그 위를 인솔하고 광화문 밖 앞에 쓰고 좌우 오사는 광화문 앞길에 쓰고 흥인문에 이르기까지 점렬에 응하는 자는 종로 남쪽 길에 쓰고 백관은 본사에 이르는 일원을 제외하고는 시복 차림의 윤기를 가지고 조방에 모이고 성 밖의 여러 관사는 각각 그 본사에서 명을 기다리며 병조, 집무소, 훈련관, 군기감은 본사에 머물러 있는 일원을 제외하고 각기 광화문 앞에서 명에 따른다. 명하여 선전 표신으로 여러 장수를 불러 통제하게 하고 당직한 도지무와 절제사 및 군사들이 갑옷과 병장을 갖추고 모두 문을 지키는데 선전 표신을 찬 자가 아니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각을 분 뒤에 명하여 병조와 진무소의 난간이 전열하게 하고는 사정전 남랑에 임하여 종친 부마의 봉희를 보고 날이 저물어 사정전으로 들어가서 종친 부마에게 술을 하사하고 마음껏 즐기고 파하였다. 취라치는 군대에서 나각을 불러 군사를 모으던 사람이다. 내외 취라치라고도 한다. 취군 절목은 군사를 일정한 장소로 모을 때 군사를 모아서 정렬시키는 세목 괴획서이다. 조방은 조신들이 조회의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머무르던 방이다. 대궐 문 옆에 있었다. 직방이라고도 한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기를 대전에는 별감 소친씨를 아울러 52인인데 최하 10을 우르를 주되 7품을 5인, 8품을 6인, 9품을 4인으로 하고 좌수궁에는 별감 소친씨를 아울러 6인이고 신빈궁에는 별감 소친씨를 아울러 6인인데 최하는 1품 1인이며 의빈궁은 별감 소친씨를 아울러 8인이고 수성궁에는 별감 소친씨를 아울러 24인인데 최하는 9품이 1인이며 문소전에는 별감 소친씨를 아울러 16인이네 최하는 9품이 1인인데 이상은 액정서에서 관장하고 중궁에는 별감 소친씨를 아울러 20인인데 최하는 3으로 7품이 1인, 8품이 1인, 9품이 1인이며 동궁에는 별감 소친씨를 아울러 24인인데 최하는 2로서
팔품이 1인, 구품이 1인으로 하여 이상은 경창부에 관장에서 관장하며 상왕전에는 별감 소친실을 아울러 20인인데 제한은 이로써 팔품 1인, 구품이 1인이며 대비전에는 별감 소친실을 아울러 12인인데 제한은 구품이 1인이고 이상은 상림원에서 관장하되 모두 1년의 두 도목에서 서로 갈아가며 제수하도록 하라 하였다.